삽목의 스폼인데요. 뭐 어제 오늘 굉장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뭐 정책 수혜주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정책 수혜주죠. 사실은 뭐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뭐 저녁에 했던 뉴스 보니까 아파트 35층 층고 제한 폐지 소식이 전해져 옴으로 인해서 건설주들이 올랐어요. 그래서 대우건설이라든가 IS 동서라든가 그리고 건설 대표주들이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이 올랐고 전자재 쪽에도 올랐습니다. 진양화학이라든가 그리고 한샘, 삼목 에스펌 이런 종목도 올랐는데 아무래도 좀뭐 대선 시즌이니까요.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적용이 되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예, 지금 삼목 에스펌 유달리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선정한 이유는 강한 차트 흐름 때문에 선택을 한 겁니다. 최근 시장이 전체적으로 보수적으로 이제 접근해야 될 입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은 트레이딩 전략이라고 제가 전체 시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트레이딩 전략에서 수익을 남기려고 하면은 거래량이 지금 차트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거래량이 큰 폭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면서 업사이드가 좀 있는 종목을 좀 해야 되는데 목표가는 전 개인적으로 2016년도 고점이 27,000원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세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주가가 이틀 동안 급등이 나왔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설마 급등할 때 사시는 건 아니시겠죠? 조금 눌렀을 때 분할해서 매수해주고 한번 슈팅이 다시 한번 더 나와줬을 때 아니면 조금 올라졌을 때 이익 실현하는 트레이딩 전략으로서는 상당히 좀 괜찮은 또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종목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괜찮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이 함께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들어와주고 있는데 굳이 주도 세력을 말씀을 드리면은 외국인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세력을 주목을 하시면서 삽목 에스펌 트레이딩 관점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